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완전 새로운 제품을 들고 와봤는데 바로 기콤이라는 회사의 미니 PC 제품입니다. 먼저 기콤 같은 경우 대만 브랜드로 13년 전부터 미니 PC를 메인으로 제작하는 업체인데 기콤이 이번에 미니 PC 제품을 국내에도 이번에 정발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기콤의 미니 IT12라는 제품으로 사무용에도 적합하고 라이트한 게이밍을 하기에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는 652g, 두께는 45.6mm 정도로 다른 미니 PC처럼 가볍고 생각보다 크기가 작아서 가방 같은 거에 넣고 다니기에도 전혀 부담되지 않는 그런 크기입니다. 제 미니 RTX 커스텀 PC랑 비교해봐도 굉장히 작은 크기인 부분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미니 IT12는 모델명답게 인텔의 i5 또는 i7 12세대 CPU가 탑재되었는데 여기서 더 최신형 모델을 원하신다면 13세대 인텔 CPU가 탑재된 미니 IT13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같은 경우 옵션에 따라 899,000원부터 그리고 최대 119,000원 옵션까지 존재합니다. 제가 받은 옵션은 i5 12450H CPU와 램 16기가, 512기가 SSD 스토리지가 탑재된 모델인데 제일 기본 옵션으로 해당이 됩니다. 최대 32기가 옵션까지 있고 64기가까지 부착이 가능하고 SSD 같은 경우 512기가와 1테라 옵션이 있는데 최대 2테라까지 슬롯 장착이 가능한 PCIe 4세대 슬롯 4개가 탑재되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롯 장착하려면 당연히 하단 부분을 분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하단 부분에 있는 나사 4개만 풀어주면 돼서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또 PCIe 슬롯이나 램 슬롯이 바로 하단에 있다 보니 뭐 모듈을 한 번 더 빼서 장착해야 한다거나 할 부분도 없어서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다만 제가 받은 국내판 모델에는 하단 부분에 워런티 실링이 되어 있었는데 분리하게 된다면 별도로 워런티를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일단 미니 IT12 같은 경우 전면에 USB 3.2 포트 2개 그리고 3.5mm 헤드폰 잭이 탑재가 되어 있고 후면에는 HDMI 포트 2개, USB 2.0 포트 1개, 3.2 포트 1개, 마이크로SD 슬롯 1개, 이터넷 포트 1개, 그리고 USB 4 포트 2개가 탑재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뭐 포트 걱정은 하실 필요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USB 4 포트 같은 경우 최대 40Gbps 전송 속도까지 지원하고 충전 그리고 8K 해상도를 지원하는 모니터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이터넷 포트 같은 경우 2.5Gbps까지 지원하는 이터넷 포트입니다. 이터넷 포트 굳이 연결 안 하셔도 와이파이 6E와 블루투스 5.2를 지원하기 때문에 와이파이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키보드, 마우스 같은 거 연결해서 TV와 함께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현재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윈도우 11 프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제가 처음에 두 제품을 받았었는데 초반에는 해외판을 보내주셔서 윈도우 11에서 한국어 설치가 불가능했는데 이 이후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국내판 모델을 받았는데 국내판 같은 경우 한국어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일단 성능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i5-12450H는 하이엔드 랩탑에 들어가는 CPU 정도로 해당이 되고 Geekbench6에서 벤치마크 돌려본 결과 CPU는 2000점대, 멀티코어 8400점대로 그냥 사무용에는 적합한 정도고 PC용 CPU인 i5-12600보다 14% 정도 낮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픽카드는 내장용 그래픽카드인 아이리스 XE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다 보니 메이플이나 간단하게 롤이나 서든어택 정도 할 수 있는 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즘 메이플 스토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제액하고 뭐 보스를 잡아도 버벅거리거나 렉 걸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포토샵 같은 거 하기엔 괜찮은 성능이었습니다. 저처럼 뭐 유튜브 촬영한 영상을 4K로 영상 편집을 한다거나 하기에는 살짝 버벅임이 있고 어렵긴 하지만 FHD급의 간단한 영상 편집이나 쇼츠 영상 편집하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단점을 한 가지 뽑자면 발열 잡기 위해 나는 팬 소음입니다. 일단 전원 버튼 킬 때부터 팬 소음이 좀 생각보다 심한 편이고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만 한두 페이지 킨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소음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었어요. 게임을 돌릴 때나 포토샵을 킬 때는 더 크게 소리가 나는데 팬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큰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미니 PC라는 컴팩트함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마 미니 PC 구매하시는 분들은 발열이나 소음 이런 부분보단 그냥 컴팩트하게 사무용이나 어디든지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PC를 구매하기 위해 구매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짚고 넘어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 정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GTM 코리아에서 공식 수입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 국내에서 AS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미니 IT12 제품 외에도 미니 에어 11이나 미니 에어 12와 같은 보급형 미니 PC도 정발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이 정도로만 전해드리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